한초로 그 담당 검사 말이다. 야심이 엄청난 놈이더라. 정치해야 되는 모양인데 네 유명세로 얻고 이번에 떠보겠다는 거지. 제대로 잘못 걸렸어. 그리고 더 미룰 수가 없어서 장례를 치렀다. 모두 양지 바른 곳에 편히 모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약해지면 안 돼. 백방으로 노력 중이니까 힘을 내라. 범행 시각과 방법을 고려하면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 어렵고 주도 면밀한 계획 아래 가족을 살해한 것은 인륜을 저버린 충격적 범죄이며 또한 피고인이 유명인이고 청소년들의 우상으로서 사회에 던진 충격이 다른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만큼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피고인 강철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어떻게 해결하냐? 저 새끼야! 아!